주현 씨가 서둘러 도착한 곳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주현 씨의 또 다른 팔로쳐. 사과 좀 가지고 왔어요. 네. 여기 진열 좀 할게요. 네. 사과 오늘 딴 건가 봐요. 네, 이제 막 비 와가지고 급하게 따서 왔어요. 사과 너무 좋다. 괜찮아요? 네. 좀 이렇게 표면이 곱슬곱슬한 게 좀 맛있어 보이는 걸로 골랐어요. 지역에서 재배되는 제철 과일까지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인데요. 저 언니랑 가공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. 한번 들고 와봤어요. 아, 너무 좋죠. 저희 사과 이용해서 해서 뭐 메뉴 개발해 주시면 네. 너무 고맙고. 안녕하세요. 함께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한 주현 씨. 이게 피자 반죽인데 피자 반죽에 사과잼을 소스로 올려서요. 모짜렐라 치즈를 얹을 거예요. 아, 여기서 들통나네. 똥손이 여기서 들통나네. 주부가 다 부서졌어. 그러게. 아하. 몰랐는데. 얇으면 구워지기 때문에 근데 더 잘 씹는 맛이 조금 있구나. 달콤한 사과 향에 모양까지 빛이 납니다. 오, 다 된 거? 우와. 더 예뻐졌다. 더 예뻐졌어. 사과 향이 되게 좋아요. 맡아보세요. 오, 그러네요. 그렇죠? 빵에 비해 사과는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네. 향이 이렇게 올라오네. 향이 올라오네요. 예뻐요. 너무 많이 주나? 이러면 사과도 얼마짜리죠? 요즘에 사과 하나에 그러게. 만 원도 넘는다던데. 드디어 모든 메뉴 완성! 정말 사과하네요. 와, 예쁘다. 오늘 개발한 메뉴 모두 금방 팔아도 될 정도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. 과연 맛은 어떨까요? 한번 드셔보세요. 죄송합니다. 사과가 저는 네. 이게 씹는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러니까. 사과 맛도 되게 많이 나요. 네,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때린 제가 이제 행복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이거 괜히 출시해도 괜찮을까요? 네. 괜찮은데요? 진짜요? 와, 성공!